말죽거리 문화 마지막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체라는 사람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했어요. 현대사. 근데 그건 요새 와서 말하는 그 서양 철학, 요새 사람인데, 여기에 우리가 옛말에, 지금, 이 동학이라는 동경대전이 이제 나왔고, 동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서 삼 그러니까 경전들을 모든 성경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집고지도라는데 옛날 거를 집어서 옛날 걸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기독교든 뭐 우리나라의 그뭐 옛날 고서나 이런 걸다 중국, 뭐, 인도의 불경이나,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어금주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재편성해, 재편성. 그동안은 이런 편성이 우리나라가 최고였어요. 불교도 우리가 재편성했어. 중국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이 불교 이렇게, 저,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그리고 현재로서도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건 40%가 기독교 정도인데 기독교 경전을 우리처럼 다시 또 그러니까 독일이 잘 해석하잖아요. 기독교 경전을 아주 잘 해석하는데 우리도 그보다 낫게 서구보다 낫게 지금 기독교 경전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펴요.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이 대원군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받아들였다니까요. 받아들였다, 그냥 나가요. 이쪽으로 보내고, 이게 여기는 뭐 다시 여기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에 여기서 다시 중국으로, 인도로 간다니까요. 대승불교로. 대승 기독교로 다시 서구로 가야 돼,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한테 의해서 들어와서 다시 대승 불교가 돼서 이 소승 불교 이런 것들을 대승이란 건 민중이 여럿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승 탄다. 근데 이 불교가 혼자만 가서 문제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만 이게 문제잖아요. 같이 가는지 못 지금 기독교도 같이 가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인간만 같이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브루노 라트르 이 사람도 지금 왜 인간만 가려고 그러느냐? 자연하고 같이 가야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노자가 이제 이게 차례, 이게 지금 서구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서구가 지금, 우리 근데 고조선 문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이 동이라는 말이 이 고조선 중심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하고 이 서구 중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지중해 중심이에요. 지중해. 하여튼 로마, 프랑스, 뭐 여기 뭐 터키, 무슨 뭐 이스라엘, 무슨 레바논, 무슨 뭐 어디 뭐 이쪽에 뭐 어디야 저기 그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또 이쪽 어디야 아랍 쪽이 어디죠 저 이집트 뭐 이런데 몽땅 다 어디예요 지중해 문명이에요 그 동양은 어디 문명이에요 황해 문명 예? 황해 문명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발해만 이거 여기에서 그 청일전쟁 같은 거 여기서 저기 오고
또뭐여기러일전쟁도여기서결국시작되고중국도여기를해서이쪽으로해서이렇게이렇게해서여기를넘번거고항상예또만리장성도여기중심으로이만리장성쏴진거고이게다야이거이거여기야여기이거예이만리장성요안보다요여기가더넓고뭐가높아요지대가높죠지대가지구온난화로인해서앞으로는어디가중심이돼요지구온난화로인해서여기가요이제는여기이거막개발하고그러지말아야돼요여기개발한다인류문명의미래가없어요북한을개발한다그럼인류문명끝난겁니다 북한을근대화시킨다인류문명끝난거예요예여기를근대화시킨다노자를못알아배워요그건동학이어리동경대중에뭐필요합니까이건이게가그도라는건많을거아니에요무슨경이옛날경들이많을거아니에요불경아까도무슨여러경들이많은데그거를잡아서예그런걸잡아서지금현재의이것을이제있게하는거지있게다시이런거를갖다가이게바로혁명의명을가는거예요명을혁명은명을가는거거든이게요이명을가는거예요가는거근데여기서이제우리가아주예그게뭐랄까원죄가없을때로돌아가보시자고원죄가없을때원죄가없을때로돌아가보시자고요언어가없을때가원죄가없을때예요무슨소리냐면그태초에말씀이있었다그랬잖아요태초에말씀이있었다는데그말씀이있기이전이뭡니까그거는그아담과이브가쫓겨나기전에어디예요에덴동산에덴동산이죠그그게에덴동산이건그건뭐라그래그걸낙원이낙원이라그러잖아요언어가없을때없었을때가낙원일수도있어요언어가없을때낙원이었을테니까요그러니까이게가이거를다속인거예요예동양에서는제가처음에오늘처음에말씀드렸잖아요먹기위해사느냐살기위해먹느냐먹는게중요하다그랬잖아요 먹는게중요해요다짐승들이고식물이고인간이고먹는게중요해요뭐때문에사냐먹기위해산다근데먹는게자음식이라는건음자는이렇게들이킨다는거술같은거이건제사하고많이관련이있어요이건제사하고많이관련이있고이건먹는다먹고산다는거관련이있는데이사도제사하고많이예이관련이있는데이음식남녀라는거는먹는데이남녀도뭐예요섹스도먹는다를수있다는거니까요아니이동양은요성이상학하고성이하학이없어요서양은이런말못하게성이하학을아주저등그러니까이런말을하면열등종자라그래요 열등문명열등종교자기네들고등성이하학을말하면아주열등하다고생각한단말이야여기는우리는같이생각하잖아요여기고등하고열등이어디있어요성이상학하고성이하학이어디같은거지같은거지아니똥오고먹는거하고아까말씀드렸잖아예같은거지먹는거고똥오고예분뇨가같은거예요음식남녀인지대욕이다이거야제일좋아하는게아니손주보면그냥제일좋잖아요죽다가도좋은거예요그냥예이건이음식남녀이남녀라는게이게이제뭐하나의이섹스도있을수있지만이걸뭐라그래창조
창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언어는 이중성이 항상 있어요. 이중성. 만약에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했죠.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너를 정복하고 싶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이중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고, 사람들이 음식 남녀를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게 사망 빈고라 그래가지고 사망. 죽는 거고, 고생을 하고, 못 살고, 이렇게 빈곤 오고, 예? 고난을 당하는 거,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할 오짜지, 이게 악이 아니라니까요. 저 죽일 오짜, 저건 저주야. 이 서양은 이원론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6.25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악. 예? 그래서 요새 우리가 나오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미추라 그랬죠, 미. 이거를, 이게 선이라 그러면, 이게 선이라 그러면, 예, 추. 제가 술을 많이 먹는데, 적게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은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하니까,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어? 그럼 뭐야? 젊어서 뭔가 내 몸을 우주를 말해요. 이 소우주가 대우주잖아요. 이 우주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우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이제, 완전히 우주가 지금 사막이 된 거지, 이게. 사막화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추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사실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추하로예요, 추하로. 오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5,00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게 중국 철학이나 모든 중국이나 우리나 동아시아에서 이거는 악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의미는 미워라든가 아니면 추할. 이제 좀 추하다. 저희들 어떻게 좀 추하냐. 그러면 그거는 추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그죠? 저거 악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게 들리는 거예요, 총이 들리는 거예요. 저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하고는 다르죠. 저거는, 예, 그게 아니고, 하다못해 구렁이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 보니까 자연하고 우리가 집에서도 같이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랬던가? 집에서 구렁이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구렁이라는 게, 아, 이게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저, 이렇게 여자한테 뭘 사근사근해서, 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구렁이가 해서, 뭐, 뱀이 얘기를 해서, 여자한테 뱀이 얘기를 해가지고, 따먹게 만들었다가, 그 옛날에 저도 저 천주교 다니니까,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뱀만 보면 잡아 죽였어. 아, 그리고 뱀만 보면, 아까, 여기에, 그 뭐죠? 아까 말씀드린 소라보고 놀란 가슴, 뭐, 저기, 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그 말씀 듣고서 그거 딱 보면 놀래 자빠진다고, 이게 그냥. 더 죽이게 됐다고, 이걸요. 이게, 여기에 이미 이 관념적으로 그 언어에 내가 속에 들어가면은, 그 언어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 언어가 되고 난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개도 인간의 저기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쵸?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노예가 된 거죠. 개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랬어요, 제가? 호랑이가 무슨 과라고요? 호랑이가 고양이 과. 호랑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뭐, 이게 한약, 저기에서, 뭐, 이게 뭐, 아, 뭐, 뭐, 이렇게 호랑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약, 뭐,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이걸 저기 잡아먹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잡아먹더라고요. 그 한 의사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같은 과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주인을 의심하지. 걔는 주인 없으면 죽어요. 근데 고양이는 아유 아무데 가서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죠. 의심을 하잖아. 의심. 주인도 의심을 해. 근데 신을 의심한다? 돈을 의심한다? 돈
아, 신호고 도노고 마찬가지라잖아. 여기서 아까 안 말씀드렸구나. 이 나귀가죽이라는 책이 있는데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1830년에 이 아편을 알았어요. 뭐냐면 신본주의에서 이게 이제 발자크가 쓴 건데 이게 발자크가 쓴 거예요. 이제 프랑스에 이게 1789년에 혁명을 했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소설로 써요. 이걸 우리는 이런 철학적으로 쓰지 않고 이 서양 철학사라고 이게 이 서양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 이게 신화화돼 있다고 이 소설화돼 있는 게 많아요. 다 이게 서양 철학사가 버트란드 러셀도 그렇지만 이 하여튼 한 2500년을 다 여기다 한꺼번에 저기를 말해요. 저 종교사가 신화사다. 이거 읽어보시면 서양 철학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이런 게 나올 때도 전부 다 모르나 하면 소설로 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학처럼 천지개벽도 다 소설로 나와요. 서양은. 예? 이게 백낙천이라는 분 아시죠? 이 백낙천 씨가 이걸 이 양반이 이걸 이제 해석한 거예요. 한겨레에서 이게 출판했고 이게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이 개벽 사상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이 서양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양의 만 배의 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학이라는 것은 뭐 이런 데 비교하진 못해요. 근데 이게 이 나귀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좋다. 혁명을 해서 좋다. 신본주의에서 빠져나온 거 좋다. 그리고 뭔가 이제 귀족들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에 귀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귀족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 귀족을 잘라내지 못한 돈본주의가 짝을 튼다는 거예요. 돈본주의가. 귀족이 장악하고 있어야 돈을 다 이렇게 경영권을. 그러니까 이 낙이라는 건 뭐냐면 왜 말을 타잖아요. 그럼 어디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예? 근데 이 낙이 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면 나 어디 가고 싶어? 라이트 가고 싶어? 그러면 하늘은 종교한테 빌지 않아도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 내가 빌린 것보다 종교에 비는 것보다 더 빨리다는 거 돈이 예? 종교에 비는 것보다 돈이 더 빨리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 이게 예? 그리고 막상 전당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대 이게 적으니까 소설이니까 전당포에 들어갔는데 주인공이 이제 전당포에 들어갔는데 전당포에 예수님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벽에 나귀 가죽이 더 위쪽에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종교의 위치보다 돈의 위치가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 요새 애들이고 저기고 어른이고 무슨 돈이 더 위지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이혼이고 뭐고 간에 이 돈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 돈이 무슨 만몬신이잖아요. 만몬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교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건 만몬신이고 무슨 뭐 술도 절대성이 가지고 많이 먹고 그러면 술도 바카스 신이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신을 존경하되 돈을 존경하되 뭐를 존경하되 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귀신이 귀신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아니에요 다. 이게 기적 깃덩어리예요 다. 돈도 깃덩어리죠. 사람도 먼저 움직이게 하는데 애까지도 애들에게도 움직이게 하는데 지금은 이건 경이원지라는 건데 존경은 하되 멀리 아까 이게 멀리라는 말씀 드렸잖아 이게 예? 이게 아까 멀리라는 말씀 드렸잖아 이게
예. 종교라든가 이런 근본주의라든가 무슨 이, 이런 그, 예, 문명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제국들도 존경은 하되 멀리 할수록 뭐가 생겨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을 의심해가지고 내가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돼? 우리는 지금 75년 동안 저기에 있지만 그럼 나머지 36년에는 한 100여 년 이상간을 식민지위에 있었어요. 식민지에. 그러면 이 기초로부터 해방돼야 돼. 여기서부터. 이 밑바닥에서부터 해방돼야 돼. 여기에 판을 깔아놓은 그 원초적인 밑바닥부터 이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인류를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인류를. 그리고 이거 형이 여기는 형이 상악하고 형이 하악의 구분이 없잖아요.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이거. 이 한마디에 서양 사상에서 우쭐하고 형이 상악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 이 언어에.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사실은 딴 동물이나 뭐가 볼 때 사실 불가사의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신화라는 것도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치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문명까지도 경이 원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명도 귀신이다. 경귀신이 원지의. 치힐. 맞아. 치힐. 치힐. 그러니까 예, 이 불가사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거기. 아, 노자에 있다, 노자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끝낼 판인데, 이 사실은 이게 동쪽 오남편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공자도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랑캐 나라에서 있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 문명을 노자만 문명을 힘들게 본 게 아니라 공자까지도 아니 지금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야만인이라고 고쳐준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야만인들을 고쳐준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또 하나 이게 이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라는 이태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태주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대학 문방구에서 이게 찍어내는 거지 이런 좋은 책들은요 국가에서 폐간을 시켜버렸어요. 그동안 이렇게 좋은 책들은 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야만이라고 그런 애들이 야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정말 그 저 한 몇십 년 전인가 한 30년 전인데 동남아를 가봤는데 특히 그 지금 그 베트남 같은 데는 미국이 이긴 나라 아니에요. 베트남 가보면 아주 근면할 정도가 아니라 뭐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한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시골하고 똑같아요. 정도 많고 사람들이 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도 이런 그 거꾸로 된 지도가 나와요. 왜냐면 식민지에 있었던 호주 옆에 있었던 그 나라가 위에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있고 예, 나머지 이제 예, 나라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유럽이 중국보다 더 크게 이랬다는 거예요. 유럽의 지도를 옛날에는 유럽의 지도는 뭐 얼마나 작아요. 거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냥 예, 뭐 한 얼마 되지도 않는 땅덩어리가 많잖아요. 저 어디야 뭐야 그런 나라는 축구 감독 있는 나라 뭐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충청도고 뭐 서울 경기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우 유럽은 엄청 적어요 나라들이. 근데 이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을 집어먹었으니까. 세상을 다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구를 백인 우월주의의 서구 중국보다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보통들 이 보통들 뭐냐면 그 전에 대학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제3국이라 그러잖아요. 제3세계라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제3세계라고 누가 명명한 겁니까, 이거? 일본이나 서양이 한 거죠. 이긴자들이 승자가 하는 거예요. 승자가. 제3세계가 왜 제3세계예요? 오히려 제3세계가 악의 굴레가 아니라 자연주의적이지 더. 안 그렇겠어요? 국가가 없었을 때뿐이지. 근데 노자도 그러잖아요. 국가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노자만 그랬어요? 그 노자를 이렇게 받았던 걔가 누가 저기 이게 영국의 비틀즈의 한 저기 축인 누구죠? 비틀즈의 한 축인 그 여자 일본의 요코하고 요코하고 같이 그 요코가 이런 걸 가르치고 준 거예요. 요코가 일본의 요코가 애인 요코가 그 비틀즈 그 이론인 존 레논한테 존 레논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도가 철학을. 그 노래가 그러잖아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국가라고 제국이 있어야 된다는 국가가 있음으로서 생긴 재정일치예요. 예? 그렇잖아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동남아시아 그 밑에 이런 데 국가가 없었잖아요. 옛날에요. 정말 섬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름을 누가 지은 겁니까? 이름을 전부 다 서구에서 지금 서구에서. 이름이 없었던 데다. 근데 여기서 한 말이 거길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갔는데 성경 하나를 주더라는 거 이게 보고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땅이도 자기 게 아니고 자기 애들들은 또 저희 제국들의 그 노동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야 참 지금 그리고 여기 동의족을 하다 말았는데 이 동의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중국도 결국은 우리가 이끌어갔던 거예요. 중국도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도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이건 여기는 자기 게 여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예? 유네스코에도 그렇고 이건 아니잖아요. 벌써 여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애들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거를 여기를 우리 땅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건 공동의 38선이 어디로 가요? 일로 올라가야지. 지금 이 38선에 미국 병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 병사가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 병사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 병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에 반하는 비무장지대지. 이게 제5고조선, 제5문명권. 누가 말하는? 최재우가 말하는 노자동학이지, 이게. 예? 이거 너무, 더 이상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여기서 끝을 내고요. 하여튼, 요 책하고, 노자가 옳았다 하고,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데, 동경대전. 그거는 많이 사셔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큰 절 한 번 드릴게요. 이쪽으로 들려요. 아니, 큰 절 한 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많이 배우고 아주 여러분들 덕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